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타이완의 동남쪽 서태평양 쪽에서 시작된 하구핏이라고 하는 태풍이 필리핀 말로 채찍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구핏 태풍이 8월 3일 어제 저녁 7시 45분경 중국의 동남부 지방에 상륙해서 지금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 이 하구핏 태풍은요, 현재 최대 풍속 초당 35m. 이렇게 되면 12급 정도 되는 태풍이고요. 시간당 약 126km 정도를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방금 화면에서 잠시 보신 것처럼 중국에 상륙하는 태풍 경로는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많은 걸로 이제 그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타이완을 경유하는 그런 태풍이 있고, 하나는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왼쪽으로 해서 하이난다오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태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타이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륙하는 숫자로 치면은 비교적 드문 그런 태풍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남부 저장성 쪽에 원조시가 첫 번째 타깃이 됐는데 그 방향으로 직접 상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타이완을 지나오게 되면 태풍의 위력이 약해질 텐데 직접 태평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작할 때는 뭐 8급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올라오면서 12급 태풍으로 격상이 됐고 심지어는 뭐 15급까지 강풍을 최대 강풍을 동반한 15급까지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태풍의 경로는 저장성 원저시에 상륙해서 북으로 계속 이동을 해서 산둥성을 거쳐서 서해로 빠진 다음에 여기가 또 이제 우리가 주목거리인데요. 북한의 황해남도 북쪽 평양도 포함되고 평안남북도 그리고 중국의 랴오닝성의 랴오닝반도 쪽으로 재상륙을 하게 됩니다. 하구핏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장강과 황허의 댐 방류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황허도 이미 댐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따라서 첫 번째는 장강과 황허의 댐 방류와 강물 수위 조절,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지만 장강의 댐들이 방류를 하고 있고 긴 장머리에서 황허에 있는 댐도 방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폭우와 장마에 태풍까지 겹친 상태에서 장강과 황허의 하류 쪽에, 즉 중국의 서해 동해안 쪽에 있는 하류 쪽에 있는 도시들이 위험하죠. 그러다 보면 장강과 황허에 있는 댐들이 방류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댐도 또 역시 수위 조절에 실패하면 위험하고, 그렇다고 방류를 계속 하다 보면 하류 쪽에 있는 도시들이, 이것도 큰일이 아닙니까? 따라서 첫 번째는 장강과 황허의 댐 방류와 수위 조절, 이게 이제 주목거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식량 위기,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식량 위기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식량 위기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국 네티즌들은요, 올해, 아시다시피 우한폐렴이나 장마와 일부 지역은 또 가뭄이 아주 심각해서 농사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주먹우박폭탄, 이게 시루때도 없이 이것저것에서 내렸고, 6월까지 폭설이 내린 지역도 있고, 7월에 눈도 왔을 뿐더러, 또 화재 이것도 생기죠. 거기다가 장기 장마로 인한 산사태, 도로 집안 무너지는 거, 폭우와 홍수로 인한 장기 침수, 이러다 보니까 중국 인민들의 삶도 피폐해져 있지만, 농작물이 기후이상 등으로 인해서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 중공 당국은요, 어제 발표 나온 것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풍년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 네티즌들이 또 화를 내고 있죠. 되지도 않는 선전하고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수입하는 곡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수입한 걸 가지고 풍년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다루겠습니다. 따로 중공의 식량 위기, 그리고 수입하는 거 등등 이런 문제는 따로 제가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구핏 태풍이요, 우리의 그 서해를 넘어서 북한의 함경남도 북쪽, 그리고 평안남북도 이쪽으로 상륙한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 쪽에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지금 북한도 우한폐렴 코로나 사태로 말은 안 하지만 심각하고 또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가 올해 흉년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태풍까지 상륙을 한다면 지금 가뜩이나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외환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과연 이거 북한 주민의 식량 이거 어디서 구해 오겠습니까? 물론 중공이 뒤에서 몰래 혹은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좀 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도 지금 중공도 지금 난리 아닙니까? 자, 이거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좀 댐 방류와 수위 조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량 위기,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의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구핏에 대한 상태는 제가 계속해서 추가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